안녕하세요. 호랑이 책방의 마루와 메이입니다. 오늘 저희 다섯 번째 시간이죠. 오늘 저희가 소개할 책은 이미링님의 압록강은 흐른다입니다. 이 소설 배경이 조선 말기라 저희가 조선 말기 시대로 가서 읽어봤습니다. 이 책은 국내 최초 출간일이 1969년 전혜린 번역으로 국내에 처음 들어오게 됩니다. 네, 저 옛날에 그 번역으로 한 20년 전쯤 읽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읽으니까 좀 다른 부분이 보이고 그때 막 좋았는데 이건 좀 아니고 막 이렇게 좀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읽을 때마다 좀 다르게 음악이나 책은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다가오는 것 같은 것 같아요. 이 책은 중고등학교 학생들 권장도서인데요. 사실 아이들은 좀 재미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갈등이 강하거나 뭐 자극적인 소재가 있지가 않거든요. 잔잔합니다. 네, 대신 색깔은 엽에 가득한 수묵화? 네, 수묵 당체화. 네네. 그리고 화자의 목소리는 잔잔함? 그리고 이야기의 속도는 강물의 넓은 강의 유속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여튼 다 읽고 나서의 뒷맛은 아주 깨끗합니다. 네, 줄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선 말기에서 일제강점기 시절의 이야기로 주인공 미륵은 선비이자 천석국, 천석군 집안에서 태어납니다. 사촌 수암과 함께 뛰어놀고 한학을 공부하며 누이들과 또 가족 식구들과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마을까지 일본 사람들이 들어오고 아버지의 권유로 신식학교에 가게 됩니다. 이곳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렵게만 느껴지지만 새로운 학문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아버지께 하나라도 더 전해드리려면 한시도 주의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런 가운데 1910년 경술국치가 일어나고 갑자기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맙니다. 그리고 의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경성의전에 입학하나 곧이어 3.1운동을 주동하여 탄압을 받아서 이제 압록강을 건너 독일로 건너가게 됩니다. 네, 이번에 주거리가 정말 짧네요. 작가 이미륵의 자전적 소설입니다. 먼저 이 소설은 독일에서 46년에 출간되고 23년 뒤 전혜린 작가의 번역으로 저희 나라에 소개됩니다. 당시 독일의 최고의 피퍼 출판사 사장이 자기가 본 소설 중에 최고라고 극찬하고 독일 교과서까지 실렸다고 합니다. 이 좋은 소설이 23년이나 늦게 번역돼서 출간됐다는 게 너무 안타깝잖아요. 의외로 못 본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딱 읽으면 좋은 시점이 있었는데. 네, 안타깝고. 네. 또 이 책이 그 한국 소설이 아니고 독일 소설 그 코너에 꽂혀 있어서 그것도 좀 의외였습니다. 근데 먼저 독일 교과서에 실린 이유가 뭘까요? 이 책이. 글쎄요. 문학적 완결성, 문학적 고결함을 추구했다는 거. 그 다음에 미지의 나라 동양에서 그 고결한 선비 문화에 대해서 나와 있었다는 거. 근데 이제 1946년에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 당시 독일도 1,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굉장히 피폐해진 상태입니다. 전범국이었고 그 전범국이기 때문에 엄청난 배상금을 물어야 됐고 인플레이션이 심해져서 살기가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런 시절에 어려운 시절에 고결한 동양의 문화, 선비 문화 그 다음에 사실 우리나라도 힘든 얘기겠잖아요. 굴욕적으로 나라를 빼앗기고 그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유년 시절이나 돌이킬 수 없는 예전의 조선의 모습 이런 거에 대한 향수가 독일인들의 마음을 울렸던 것 같습니다. 여튼 독일 교과서에 실렸다는 이유만으로 굉장히 자긍심이 생기네요. 근데 본격적으로 이 책의 특징을 들어가 볼게요. 조선 말기 배경인데요. 조선 말기의 배경의 소설에는 뭐 김동인의 감자, 배따라기, 이강수의 무정, 김정환의 사촌, 조정래의 아리랑, 최영희의 홈불, 박경리의 토지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근대 소설이 대부분이 이 시절을 배경인데 그때가 순환 시절이라 작가로서도 하고 싶은 얘기가 많고 또 소재가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네요. 그 시절 황해도 해주에 그 지역 묘사를 한 본문을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아치형 성문으로 가서 남문이 잘 잠겼는지 그리고 엿장수가 다시 판을 벌였는지를 살펴보았다. 널찍한 옆판 위에는 맛 좋은 네모난 엿과 가랑엿, 조각엿이 크기와 향별로 진열되어 있었다. 그 옆에 작은 등잔불이 세워 있었고 조각엿을 자르는 가위 하나가 옆판 위에 놓여 있었다.
엿장수는 곧잘 슬픈 곡조를 흥얼거리기도 하고 달콤한 엿장단을 엿 속에 자신이 섞어놓은 향에 대해 떠벌리기도 하고 거기에 맞추어 작은 가위로 장단을 두들기기도 했다. 우리는 뿌듯한 마음으로 어둑해진 골목길을 지나 집으로 돌아왔다. 꼬마 도깨비 따위는 무섭지도 않았다. 벌써 집집마다 방문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우리는 저녁 음악의 그 감미로운 곡조를 계속해서 흥얼거렸다. 낭만적이네요. 나 이 시절을 살았던 것 같아요. 막 그때가 그립고 막 저기 뭐지? 이전에 그 이 전세를 못 찢어서 그런지 아니면 작가가 실감나게 묘사를 잘했는지 정말 굉장히 그리운 느낌을 들게 해요. 저는 또 특히 이 소설의 좋은 특징은 좋은 선비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가 문학에 그려지는 선비는 탕가놀이나 뭐 매국노 그리고 소장룡을 엄청 괴롭히는 욕심쟁이거나 하는데 이 소설의 주인공 미륵이나 그의 아버지, 어머니, 가족, 그 친구들까지 다 뭐 선하고 고결하기까지 해요. 일단 미륵은 5살부터 한자를 배워서 10살 때 사서상경과 통감 정권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달빛 아래서 아버님께 시를 올리고 술을 올리고 하면서 벗이 되어드려요. 그의 아버님은 항상 책 읽고 장기 드시고 사람을 딱 정해서 정해진 시간에 소수만 만나세요. 그리고 몸과 마음을 항상 정화하는데 시간을 투자하시죠. 그래서 저는 이분 나중에 스님 되나 막 하는데 하여튼가 그건 아니고 성직자 분위기가 납니다. 네. 그리고 어머니께서도 되게 유연하신데요. 일본군이 집안을 수시로 이제 수색할 때 호들갑스럽지 않게 대처를 잘 하십니다. 그 아들을 이제 너무 멀리 가라, 유럽으로 가라 이러면서 아들한테 이제 마지막 아들과 마지막 대면하는 자리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예전에 읽을 때도 그랬는데 용기를 가져라. 너는 여태까지 잘 지내지 않았니? 그다음에 너는 이미 나한테 평생 할 효도를 다했다. 너는 나한테 너무 많은 기쁨을 주었다. 멈추지 말고 혼자 잘 가렴. 이렇게 인사를 하고 헤어지는데요. 아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네, 미륵 집안은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이제 아들과 영영 이별할 때 이렇게 못할 것 같은데요. 막 구구절절 막 이렇게 매달리고 막 어쩔 수 없이 보냈을 것 같은데 아 다르십니다. 그다음에 이 집안 사람들은 소장농에 대한 태도가 권위적이지 않고 좀 공동체적으로 운영되었던 것 같아요. 미륵이 그러니까 일본군들이 자꾸 찾아오니까 그 집안의 시골 소작당이 있는 송림 마을로 내려가서 지내는 부분인데요. 그 거기 있는 어르신들한테 물론 소작농이죠. 다 상촌이라고 부르고 또 특별히 도련님 대우도 받지 않습니다. 욕심이 없어서 좀 혹은 너무 분배를 박하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고 저는 또 인상적이었던 게 이 미륵의 성장 과정에서는 악인이 없어요. 그가 뭐 좀 딸리는 과목이 있거든요. 수학, 과학 이런 건 아무래도 성적이 안 오르니까 친구들이 와서 밤마다 와서 자기 공부도 안 하고 미륵 그거 막 도와주고요. 또 공부가 잘 안 되는 감성파 친구가 있는데 미륵한테 막 그 악기도 가르쳐주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요즘같이 경쟁 시대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했던 그 시절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은 갈 수가 없는 거죠.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갈 수 있는 미륵을 도와준 거죠. 그러니까 한번 몰아주는 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령 혼자서 멀리 떠나보겠다고 무작정 기차역을 갔는데 기차 역무원이 보통 이럴 때는 그걸 잡아다가 뭐 경찰서 데려다가 조사를 하고 그러는데 너의 인상을 보니까 나쁜 애가 아닌 것 같구나. 조심해서 집으로 돌아가라 막 보내줘요. 게다가 미륵이 이제 경성의전에 지원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일본인 감독관 앞에서 구술시험을 치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의사가 이제 왜 의사가 되고 싶냐 그랬더니 답변이 생과 사의 근원을 알고 싶어서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일본인 감독기는 한참 동안 무척 높은 목표로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감독관이 자기 메모지에 이미륵의 그 성격 특성에 대해서 적어놓는데 언어, 강결하고 분명함, 성격, 정직하고 온순하고 공손함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저도 이 감독관이 절 보면 뭐라고 했는지 되게 궁금하네요. 언어, 산만, 발음이 샘, 그리고 썰렁, 그리고 성격에는 역시나 까칠, 날카로운, 건망증 뭐 이런 게 떠올 것 같다고 약간. 근데 이제 이미륵의 성격에는 약간 공허함 같은 거는 있어요. 그 경성 이전 합격 소식과 함께 이제 감독관이 이제 네가 우리나라라고 얘기할 때 너는 그 나라가 단지 조선이 아니고 일본 제국 전체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때는 조선 사람뿐 아니라 일본 제국의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답변은 하지 않습니다. 예스다, 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요. 아마 그게 최선의 답변이었겠죠. 답변하지 않는 게. 네, 뭔가 답답하긴 하지만. 그래서 네. 그 외 집안도 시대가 마구 변하는데 사실 그 시대를 잊지 못해요. 그래서 유럽에서 가하디 지식이 막 쏟아지는데 그것보다 중용이나 중국 시들이 사람을 더 현명하게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나라를 빼앗기는데도 독립운동에 대한 뭐 이렇게 그 도우려는 움직임조차 생각하지 못해요. 그냥 커다란 물결이 왔을 때 대항하지 않고 바람이 잦을 때를 기다리는 인내심만 보이는 그런 부분이 좀 답답하긴 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 소설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오히려 독특한 색깔이 사라지니 그런 역사적 인식에서 접근하는 건 잠시 접어둬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륵이 신식학교 다닐 때쯤 매우 낭만적으로 요새는 어느 날 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학생들을 동원해서 뭐 시가 행진을 했나 본데 누군 공직자의 높은 공직자의 생일을 축하하려고 아예 학생들을 초록불 하나씩 들고 이제 거리를 나오게 합니다. 네. 우리 대열은 거대한 산문을 통해 수많은 관문을 지나 연화루의 뜰로 이동했다. 목사가 우리를 맞았다. 우리는 왕실 문양인 오약꽃 모양이면서 커다란 연못에 삥 둘러 있었다. 수많은 초록불들이 물에 반사되었다. 이렇게 그림 같은 시가행진이 있다니 정말 낭만적입니다.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여기 왕실의 문양 오약꽃은 일제 그 벚꽃이 아닙니다. 꽃 그림이 조금 비슷하게 되어 헷갈리는데 오약꽃은 이제 자두꽃, 조선 이씨 왕족을 상징하는 문양이고 그 대한제국 시절에 이제 갖다 붙였죠. 창덕궁 인정전의 그 용마루 아니면 덕수궁 석조전의 상단에 오약꽃 무늬가 이렇게 탁탁 박혀 있습니다. 다음에 창덕궁이나 덕수궁 방문하시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누가 이거 일본 거 아니야 그러면 아니라고 이거 꼭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미륵이 이제 3.1운동 동참으로 연루되어 이제 도망다니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어머니의 권유로 독일로 도망갑니다. 그 장면에서 이제 그 중국에서 그 배를 타고 그 배에서 이제 곡을 바라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네. 압록강은 흐른다라는 이제 장인데요. 아주 오래전 우리 고국을 끝없는 만주 벌판으로부터 갈라놓았던 국경의 강은 쉼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중국의 도시는 모든 것이 거대하고 음산했지만 저 너머 우리 고국은 모든 것이 아기자기하고 화사했다. 엷은 지푸로 덮인 초가을이 언덕에 기댄 채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굴뚝에선 벌써 저녁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저 멀리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로서 이산저산 무릉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다. 일광이 산을 비추었다. 그러고는 석양이 한 번 더 그 위를 비추더니 푸른 어스럼이 뉘엿뉘엿 산을 덮어버렸다. 저기 먼 남쪽으로 수양산 골짜기며 시내가 보이는 듯했다. 또 어릴 적 매일 저녁 3층 석탑에서 들려오던 장엄한 저녁 음악 소리가 저기 남쪽 어디에선가 그 웅장한 소리로 울리고 있는 것이 들리는 듯했다. 압록강은 쉼없이 쏴싸거리며 흘러가고 있었다. 이렇게 곡을 떠나 독일에 무사히 도착은 합니다. 근데 그때 도착해서 기쁨보다는 언어 단절과 고구에서 부는 까리고추만 봐도 막 눈물 흘리는 향수병에 걸리고 말아요. 그리고 어머니의 부고 소식을 듣고 이 소설은 담담하게 이 소설은 끝났는데요. 그 전에 저는 여기서 이 소설이 굉장히 좀 재밌었던 거는 그 유람선에서 이제 중국 사람, 베트남 사람, 뭐 조선 유학생들이 이렇게 만나는데 이때는 뭐 헬로우 영어 아예 모르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런데 서로 언어로 또 하나도 모르니까 그 한자로 필담을 써서 나누는 장면이 있었죠. 네, 굉장히 생경한 장면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We are the world 한자 문화권. 네. 저도 예전에 베트남에 갔을 때 어느 절에 스님이 저희한테 뭔가 대접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감사하다는 의미로 갖고 있었어요. 베트남 말을 모르고 저기 카메라 필름을 들었더니 스님이 또 차를 한 봉지 주신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다는 말을 할 줄 몰라가지고 한자로 감자를 써가지고 보내드렸더니 근데 뭔가 영어로 땡큐하는 것보다 좀 진정성이 느껴지고 감동이 오지 않나요? 네네, 진짜 네. 감동이었습니다. 네. 뭔가 이게 심플한 이야기여가지고 나눌 게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다 보니 이야기가 좀 할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1독을 권해드립니다. 큰절 끝나고 할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